제가 이 학교들 내에서 1천만 원대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자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국제학교 20여 곳 학비를 제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지역에 있는 웬만한 국제학교를 다 가지고 왔고요. 뭐 1티어 학교들뿐만 아니라 가성비 있는 뭐 저렴한 국제학교부터 뭐 중위권에 있는 학교, 그냥 모든 국제학교의 학비를 그냥 한 번에 딱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고로 저희 몽선생에서는 저희 현지 지사장과 함께, 그리고 제가 또 상당히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국제학교 상담에 있어서만큼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로 입학을 고려하고 있다. 뭐 언제든지 저희 몽선생님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말레이시아의 주요 국제학교 20곳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하고 중등 학비를 가지고 왔고요. 먼저 초등부터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가 조금 더 비쌀 수 있다. 그래서 최소치와 최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학비는 매년 변동도 있을 수 있고 환율도 다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말레이시아 주요 국제학교의 초등 학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티어 그룹에 있는 국제학교들의 학비인데요. 네, MKIS가 연간 약 2,900만 원, 그리고 가든이 연간 약 2,200에서 2,600만 원, BSKL이 연간 약 2,000에서 2,500만 원, ISKL이 연간 약 3,200만 원, 앨리스 스미스가 연간 약 2,500에서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초등학비의 경우에는요, 1티어에 해당하는 MKIS, 가든, BSKL, ISKL, 앨리스 스미스가 초저학년 때부터 2,3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학비가 집계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높은 학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2티어에 위치한 국제학교 초등 학비인데요. IGB가 연간 약 2,300만 원, ISP가 1,600만 원, 세인트 조셉이 1,600에서 2,025만 원, 넥서스가 1,700에서 2,000만 원, 앱솜이 2,000에서 2,400만 원, 선웨이가 1,600에서 1,900만 원. 네, 킹앤리의 경우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초등도 나뉘는데, 저학년의 경우 700에서 1,400만 원, 초등 고학년의 경우 1,400에서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티어 국제학교에 해당하는 IGB, ISP, 세인트 조셉, 앱솜, 선웨이, 킹앤리의 주요 학비는 1,600에서 2,000만 원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IGB의 경우에만 2,300만 원으로 거의 1티어와 비슷한 학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3티어 국제학교의 초등 학비는요. 페어뷰 같은 경우 1000에서 1700만 원, 매트릭스가 1090에서 1300만 원, UCSI KL 캠퍼스가 970에서 1200만 원, 헬프 국제학교가 1100에서 1250만 원, 페니슐라가 1100에서 1600만 원, 3KDU가 1200에서 1600, 텐비 국제학교가 750에서 1300만 원, 라왕 국제학교가 600에서 800만 원, 킹슬리가 연간 700만 원, 테일러스 안팡 캠퍼스가 700에서 1,080만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네, 3티어 국제학교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1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텐비, 라왕, 킹슬리, 테일러스 안팡 캠퍼스의 경우 1천만 원 미만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 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학비 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3티어 국제학교 내에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비에서 가장 큰 특이점을 보이는 학교는요, 킹앤리로 볼수 있는데요. 초1에서 초6까지 700에서 1700만 원, 큰 범위의 차이가 나는데, 저학년 때는 700에서 140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할수 있고요. 고학년으로 가면 약두 배가량 인상이 되면서 2티어 그룹의 학교들과 거의 흡사한 학비가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레이드 7에서 9까지 해당되는 중등 학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티어 그룹에 있는 MKIS가 연간 약 3,200만 원, 그리고 가든이 2,700에서 3,000만 원, BSKL이 2,750에서 3,200, ISKL이 3,600, 앨리스 스미스가 3,000에서 3,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네, 중등학비의 경우에는요, 1티어 그룹에 해당하는 국제학교, MKS, 가든의 ISKL, BSKL, 앨리스 스미스가 3,000만 원 이상대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네, 상당히 학비가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2티어 국제학교의 중등학비는요. IGB가 2,400에서 2,700만 원, ISP가 1,900, 세인트 조셉이 연간 약 2,150에서 2,800만 원,
넥서스가 2200에서 2500, 앱솜이 2800에서 2900만원, 선웨이가 2000에서 2300만원, 킹앤리가 2200에서 2500, ETO에 해당하는 세인트 조셉, ISP, 넥서스, 선웨이, 킹앤리 뭐 이런 학교들은 2000만원 초반대부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학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3티어에 해당하는 국제학교의 중등 학비는요, 페어뷰가 1800에서 2000만원, 매트릭스가 1400에서 1500만원, UCSI KL 캠퍼스가 1300에서 1400만원, 헬프 국제학교가 1460에서 1600만원, 페니슐라가 1700에서 2100만원, 3KDU가 1600에서 1700만원, 텐비가 1400에서 1500만원, 라왕이 900만원, 킹슬리가 연간 900만원, 테일러스 안팡 캠퍼스가 1200에서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3티어 국제학교에 해당하는 중등학비는요, 평균적으로 1000만원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학비로 보여지는 학교가 페어뷰와 페니슐라가 있는데 연간 최대 20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학비로 보여지는 학교는요, 킹슬리와 라왕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연간 9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전체 학교 중에 보딩이 제공되는 학교 6곳의 학비만 따로 비교해 드릴 건데요. 네, 넥서스의 초등 연간 학비가 1700에서 2000만원, 중등이 2200에서 2500만원이고요. 앱솜의 초등 학비가 연간 2000에서 2400만원, 중등이 2800에서 2900만원이고요. 선웨이가 초등 1600에서 1900, 중등이 2000에서 2300만원이고요. 킹앤리가 초등 700에서 1700, 중등이 2200에서 2500만원이고요. 페어뷰가 초등 1000에서 1700, 중등이 1800에서 2000만원. 매트릭스가 초등 1090에서 1300만원, 중등이 1400에서 1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학교 중에 가장 저렴한 학비는 매트릭스가 중등 과정까지도 1000만원대로 학비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 킹앤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 70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우 저렴하지만 중등부터는 거의 2티어와 흡사한 2000만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학교를 잘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로 이 비용에는 보딩이 빠져있는 순수학비이기 때문에 보딩을 추가하면 연간 1000에서 1500만원 정도를 더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주요 국제학교의 초등, 중등 학비를 제가 한 번에 보여드렸는데요. 뭐 1티어 국제학교들, MKI사, ISKL, BSKL, 가든 뭐 이런 학교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연간 학비 뭐 2500, 3000은 기본이라 뭐 생활비하고 주거비까지 더하면 뭐 연 6천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된다. 1티어 학교들은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티어에 해당하는 학교, 뭐 IGB, ISP, 넥서스, 세인트 조셉 이런 학교들은요, 초등이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국제학교 치고는 많은 한국인 분들이 1티어 가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2티어에서 좀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 요건도 좋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인트 조셉 같은 경우에 최근에 A레벨로 또 변경이 되면서 이 커리큘럼 손을 좀 봤거든요. 제가 일전에 세인트 조셉에 대한 영상을 남겼는데 그 이후로 현지에서는 또 많은 불만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또 만족하시는 부모님도 물론 있지만 가는 시기에 따라 뭐 아무리 학비가 비싸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저도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유학 경비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이 둘을 학교에 한 번에 보내야 할 때, 뭐 이럴 때는 1천만 원대 선에서 국제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편차가 발생된다고 봐요.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들은 이 자기네들의 이 명성과 어느 정도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최소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1천만 원대는 제가 봤을 때는 편차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들 내에서 1천만 원대에서 그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자면, 시설이나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을 강조하는 학교는 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가령 프로모션을 너무 강조하는 학교나 뭐 유학원들에게
좀 푸시를 많이 해서 학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학교들 있거든요. 저는 이제 유학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밥사 같은 거 가시면 학교 상담 하시잖아요. 그때 선생님의 경력이나 자격 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우리 학교가 아이들을 얼마나 세심히 배려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지, 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선생님 한 명에 또 너무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소수종회로 좀 더 선생님과 인터랙티브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는 곳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또 아이들마다 영어 실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에게는 정말 좋은 학교가 누구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를 봤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각자 느끼는 개인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특정 정보를 맹신하진 마시고요. 반드시 답사를 하셔서 현지 학교와 상담을 받으시고요. 답사를 하실 때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뭐 답사 프로그램 유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통역을 의뢰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상세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에게 가장 좋은 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제학교들 다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외 국제학교를 알아보실 때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좀 찾을 수 있도록, 다리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저희 브이로그 아이들과 함께 찍는 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